자, 모험 선수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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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첫 출전에 거둔 승리. 아,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.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솔직히 긴장을 좀 했는데 나름 싸움할 때마다 잘 풀려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. 모함 선수 이 첫 등장에 많은 분들이 임팩트를 가졌어요.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가졌던 것은 모함 선수가 과연 앞이 보이느냐였는데 어떻게 의도하신 우기면 컷입니까? 아니면 뭐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겁니까?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. 앞이 잘 보이시나요? 눈 찌르진 않아요? 네. 네, 원래는 그 변지용의 머리띠를 챙겨왔는데 네. 근데 이제 또 안 어울려가지고 저한테 그렇지 안 되더라고요. 저한테 달라면 하지.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. 죄송한 부탁일 수 있지만 우리 그 지금 눈에 가려서 보이지 않으니까 또 우리 챌린저스 가족 여러분들께 눈을 좀 살짝 보여주면서 인사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. 초롱초롱한 눈동자 보입니다 이제. 맑아요. 눈이 맑아요. 인사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연도에 방동프릭스에 버퍼스로 새로 오게 된 모함 정재훈이라고 합니다. 예, 환영합니다. 환영합니다. 네, 역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사실 앞서 이제 리라이설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조금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부담감이 있어서 수동적인 픽들 뭐 알리스타라든가 들어오는 챔피언들을 받아치는 식으로 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세트픽을 꺼내면서 플레이메이킹을 너무 잘해줬어요. 이거는 자신의 주력 1등 픽이다 라고 봐도 될까요? 1등은 아니고 아직 한 3등은 되는 것 같아요. 아직 보여줄 게 더 많다라는 그렇죠. 얘기를 들리네요. 그러면은 모함 선수, 불 선수가 징크스 전패인 거 아셨나요? 네, 알고 있습니다. 그걸 오늘 깨주셨는데 뱀픽 단계에서 본인의 세트는 문제가 없겠지만 징크스 조금이라도 불안하지 않으셨나요? 그래서 불 선수가 앞에 라면 안 되냐고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긴 했었어요. 확실히 징크스보다는 좀 아펠리우스를 선호하는 성향이 있는데 오늘 경기 내적으로 이때부터 좀 승리하겠다, 우리가 이겼다라는 직감하신 포인트가 있다면 어디였을까요? 일단은 그냥 1레벨 때 웨이브 쌓고 있었는데 신짜오 워터베 보인 순간부터 그냥 이미 이겼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. 그때부터? 1레벨 때? 1레벨 때 그러니까 라인전 이기는 거 말고 경기 승리 확신이 언젠지가 좀 궁금했는데 그냥 1레벨 때부터 라인 싸움 우리가 이긴다였나요? 네, 그리고 제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가서 뱀픽 단계에서 정글 대 바텀 3대3 구도를 봤을 때 다이브 각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네네. 진짜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것 같은데 나 모함이라는 선수를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좀 정의해 주신다면. 네. 일단은 전 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망하더라도 일단 싸움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교전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. 공격적인 서포터. 공격적인 서포터가 진짜 매력적이거든요. 그렇죠. 뭔가 판을 다 깔아준다라는 뜻이잖아요. 불 선수하고의 좀 호흡, 화합 이런 거는 좀 어떻습니까? 일단 불 선수도 이제 D가 없기 때문에 저랑 이제 잘 맞는 것 같아요. 좀 공격적인 성향들이 좀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모함 선수가 오늘 이제 데뷔전 승리로 장식하면서 아주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는데 앞으로 나는 이런 선수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 이런 거 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. 일단은 제가 제 롤모델이 이제 울프 이제 선수님인데 이제 여기 제가 서브 했을 때도 항상 그 DM으로 많이 응원받고 그랬었거든요. 개인적으로. 그래서 저도 이제 울프 선수처럼 이제 피니시 잘 걸고 이제 누구든지 아는 서포터가 되고 싶긴 해요. 울프 같은 서포터가 되고 싶다. 정말 멋진 목표를 또 자신의 롤모델이 또 이런 응원까지 보내주고 한다면 더 많이 힘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또 끝으로 마지막 질문인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모함의 뜻이 뭐냐? 라고 질문을 주세요. 뭐 모하메드의 모함이냐 아니면 뭐 서로 헐뜯는 모함이냐 모함하지 마라 모함이냐 아니면 너 지금 이거 안 먹고 모함 뭐 그 모함이냐 너 한국 무빙, 모함이냐 너 무빙 모함? 이런 건데 뭐 이 닉의 어원은 어디 있나요? 네, 원래 그 솔랭 닉네임을 정할 때 원래 그 재훈이의 모험이라고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누가 이미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따라는 하고 싶어서 이제 모함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막상
닉네임 정하려니까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일단 임시로 모함으로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오, 뭐 울프 선수 같은 뭐 이게 되고 싶다 그랬으니까 뭐 늑대 뭐 이런 타이거 호랑이 뭐 이런 것도 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언젠가 또 닉변이 한번 있을 것 같긴 하네요. 모함 선수 오늘 성공적인 데뷔전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도 울프 선수 같은 아주 훌륭한 선수로 자라날 수 있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